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테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4만 9,567명, 하루 사이에 1만 명이 넘게 또 폭증한 겁니다. 이 같은 확산세에 어린이와 청소년 신규 확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3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 13%가량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입니다. 네, 그래도 어김없이 새학기는 다가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 밝혔는데요. 다만 학생 3% 이상이 확진되거나 격리자가 15%를 넘으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확진자 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또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방역 관리를 같이 해야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광양제철소 주변 주민 피해에 대한 민간 차원의 심층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가 관련법 제정과 실제 피해 보상의 근거로 쓰일지 주목됩니다. 전남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은 9일 기준 2일분으로 위기 단계인 가운데 경계 수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대파 주산지인 진도에서 수확량 조절 실패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파 대신 아열대 작물로 돌파구를 찾는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돕기 위한 기부가 늘었습니다. 올해 전남의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나흘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9일 전남 지역 신규 확진자는 1,128명으로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수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과 목포, 광양과 장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가족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이 439명,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은 15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80%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재택치료를 받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10일부터 도상담센터 한 곳과 시군센터 22곳 등 23곳의 문을 열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재택치료 추진단은 상담센터에서 의료 상담을 하고 필요할 경우 동네 병원과 연계해 의약품 처방도 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에는 의료기관 104곳이 참여하며 앞으로 360곳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헬로티비 뉴스에서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 피해 조사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이 받아온 피해에 대한 첫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피해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에 이어 전문가 조사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조사인 만큼 피해 보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양제철소 인근 여수의 한 어촌마을. 제철소와는 바다 건너 2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을회관 안에서 조사원과 마을 주민 간의 면담이 한창입니다.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민간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바다에도 오염이 되었고 옛날에 반지랑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기존에 있던 어족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각 마을에 10명 이상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제철소 주변 지역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좀 고충이 있다라고 참여하시는 분들이세요. 이와 좀 이렇게 다른 의견을 주시는 일반 시민들도 좀 무작위로 착취를 해가지고요. 그분들 조사도 좀 심층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면담 질문지에는 제철소가 들어오기 전후의 자연환경과 생업의 변화, 무엇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습니다. 조사원들이 직접 마을과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조사 대상은 제철소에서 10km 이내에 있는 여수와 광양을 포함한 4개 지역. 해당 지역 주민 50여 명이 심층 조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중금속이 섞인 미세먼지로 인해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들이 공해를 이래갖고 아무 정도 쳐봐야
만날 흔들이라. 어느 정도선 기준치를 법을 만들어 갖고 보상이 해줄 만한 것은 해주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번 민간 피해 조사는 한 의류업체의 프로젝트 공모에 선발되면서 어렵게 이뤄졌습니다. 심층 조사에 이어 4월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전문가 분석을 거치면 5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조사인 만큼 조사 결과가 실제 피해 보상의 근거로 쓰일지가 관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국내 최대 대파 주산지인 전남 진도는 들쑥날쑥한 채소 가격 때문에 밭을 갈아엎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요즘엔 기후변화와 채소값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을 키우는 농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정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주로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진도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시험재배에 성공한 농민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조금씩 판로를 확보해가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당 한 10만 원 정도의 고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 투자 비용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로 멀게 보셔야 뭐 수익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전남 진도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모두 49곳. 축구장 30개 크기와 맞먹는 18헥타르 면적에 이릅니다. 한라봉과 샤인머스켓이 35농가로 가장 많고 체리나 바나나, 애플망고 등 다양한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라봉을 제외하면 최근 6년 사이에 재배가 시작된 겁니다. 진도군은 밭작물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대체작물 육성을 독려하면서 재배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망고라든가 관광농원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은 바나나 작물이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과잉 생산과 수급 조절 실패로 2, 3년에 한 번 꼴로 울상을 짓고 있는 대파 주산지 진도. 채소값 파동의 돌파구로 아열대 작물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광주 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9일 0시 기준 광주 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이 2일분으로 혈액 수급 위기 단계 경계 수준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혈액원은 혈액 보유량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암이나 만성 지병 환자 수술이 연기될 수 있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나 환자 모두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체열 장비나 소모품들은 다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되고요. 고흥 시산도에서 김양식 작업을 하던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9일 새벽 2시쯤 시산도 앞바다에서 양식장 관리선에서 긴발 작업을 하던 선장과 선원이 너울성 파도에 바다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락한 승선원 가운데 의식이 없던 선원 C 모 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승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해마다 겨울이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모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성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난 12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한 모금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청 앞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씨를 넘겨 목표치의 119%를 달성했습니다. 총 모금액은 106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원가량 늘었는데 법인 기부는 감소한 반면 개인 기부는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기부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어려운 아동에게 써달라며 문구와 현금이 든 봉투를 우체통에 넣은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고 중학생들이 직접 만든 반지와 팔찌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도 8명이 가입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금회에는 그러한
다른 또 하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참 119도라는 사랑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려울 때는 뭉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우리 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모금액은 위기가정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 취약 가구의 주택 보수와 아동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는 요즘, 소중한 모금 참여 손길이 세상의 온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춘천 쓰레기 매립장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새 매립장 선정 문제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춘천시가 당장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2905 시민운동인데요. 29만 순천 시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0.5kg까지 줄이자는 목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75입니다. 해남군이 지역 코로나19 예방 백신 3차 접종률이 7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기준 67,166명의 75.3%인 57,075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해 전국 54.4%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은 3차 미접종자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 담당자를 지정해 사전 예약과 접종을 독려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도내 모든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안학교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930억 원을 들여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급식 예산에는 유전자 변형 식재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 품목이 확대됐고 식재료 안전 검사비도 포함됐습니다. 급식 지원 단가는 교육 일수에 따라 2,770원에서 3,91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전남도가 임산부 건강을 챙기고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전남도는 오는 14일부터 도내 임산부 2,700여 명에게 사업비 13억여 원을 들여 친환경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이 확정된 임산부는 쇼핑몰에서 본인 부담금 20%를 결제하면 월 4회 최대 10만 원어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한 임신부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게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30초 분량의 소상공인 사업체 홍보 영상을 무료로 제작해 LG 헬로비전과 30개 채널,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프랜차이즈와 대리점, 무점포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신청은 순천시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합니다. 성화봉송 주자는 240명으로 7km를 24개 읍면동별로 나누어 봉송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순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으로 300m를 체력 부담 없이 완주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순천에서 열립니다. 완도군 구내면에서 방울토마토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완도군의 방울토마토 재배 면적은 2.8헥타르이며 올해 예상 생산량은 120톤 수준입니다. 완도군은 지역 방울토마토인 스마토가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다른 품종보다 당도가 1.5배 높고 저장기간이 일반 토마토보다 2-3일 정도 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